안녕하세요. 오늘 한강에 나왔어요. 한번 그려볼 텐데요. 저는 이 길을 위주로 그리려고요. 네. 회색 아스팔트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길 주변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길을 정비를 해줄 거예요. 글 쓰기 전에 이 빈 네. 화면에 네. 완성된 그림이 눈에 딱 해놓고 그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완성된 그림이 딱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요새 유튜브에 질문들이 이제 슬슬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차 올릴게요. 저 좀 느려요 근데. 그러니까 나무들을 좀 심어볼게요. 예. 요새 제가 안경 잘 안 쓰고 다녀서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스케치 나온다고 해서 안경 쓰고 왔어요. 안경 쓰고 영상 강좌 찍으면 그림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그림 그리면 예. 선생님의 강좌를 봤던 거를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되게 좋아요. 아 정말요? 나무 그릴 때 나와서 그리면 하도 안 귀찮더라고요. 이상해요. 나와서 그릴 때랑 작업실에서 했으면은 시작하기도 전에 예, 막 하기 귀찮다고 하죠. 경무양도 막 복잡한 거 있으면 그런 생각 네. 안 들어요? 원래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약간 물든 것 같아요. 저한테요? 요즘에 동양화 하시는 분들을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네. 채색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도 공을 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채색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색감이 예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놓칠 수가 없어요. 대학 다닐 때 채색화 처음에 배우는데 네. 성격이 안 맞아서 되게 학점 되게 낮게 받았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막 충격받았었거든요. 어떤 교수님은 제 그림 싫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 지금은. 그때는 상처를 좀 받았는데 왜 싫다고 했는지는 이해는 돼요. 근데 어릴 때야 그게 뭐 어떤 생각이 정화되고 걸러진 그림이 나온 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네. 되게 그로테스크한 그림은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 학생들이 되게 진지한 학생들이에요. 정신적인 부분을 맞아요. 표현하려고 한다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높게 삽니다. 그 시기에는 또 그런 걸 거쳐야 된다고 이만큼을 찍었는데 네. 이걸 다 여기를 다 찍을 필요는 없어요. 이걸 다 완성 이게 지금 수채화가 아니잖아요. 드로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만들어 놓고 밸런스를 보면서 이 뒤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 요 앞에는 좀 저는 좀 비워놓으려고 시원하게 요 길을 더 중요시 할 네.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길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됐죠. 뭐 요 끝에 조금 벚나무가 보이네요. 그런 거 약간 해주면 또 포인트로 귀엽게 이렇게 핑크 표지판도 있고 요런 약간 도로에 요런 라인. 요새 팟캐스트에 미쳐있어요. 어떤 거 들으세요 쌤? 저 지대너비아 타고요. 저도 그거 재밌더라고. 그리고 라디오 웃장. 드라마예요 그러면? 네네 라디오 드라마. 원래 또 애니메이션 할 때 알았던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네, 이렇게 해서 갈 때 조금 더 하고 가운데 노란 줄 약간 포인트로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되게 예뻐요. 포인트로 건물 실루엣 같은 거 살짝 그려줄까 몰라. 저기 유튜브 강좌에서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 그러셔가지고 감사해요. 되게 뿌듯했어요. 아 구원자라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어디서 그런 얘기 듣겠어요 제가. 확실히 네. 들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나와서 아침 운동 나왔다가 자전거 타고 나와서 한강에서 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경화실에 오셔서 채화나 드로잉, 유화 또 소묘 뭐 이런 것들 한국화 네, 한국화 한국화 분위에 맞게 함께 그림 배워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